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6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.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. 이곳은 지리산 365 캠핑장입니다. 관리실은 어디일까? 와, 여기 잡벚꽃도 있네. 저희 데크 가는 길 바로 언덕 위에 여기 정자 앞에 주차해주고요. 조금만 내려가면은 바로 보이는 게 우측 데크입니다. 여기가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라고 해요. 코코랑 볼 수 있는 계곡이랑 가깝고, 피크도 이거 두 칸을 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, 크기가? 그리고 이 옆으로 지붕이 있는 데크들이 있습니다.
일단 맥주랑 실리 새우를 먹으려고요. 실한데. 시원한 콩나물이랑
있어. 오늘의 저녁상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진짜 고기 안 쓴다. 고기랑 진짜 말하네. 오늘도 장작 한 망을 다 태우고 일찍 자러 갑니다. 오늘 아침 일찍부터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정리를 해보려고요. 넣었던 고기 비가 엄청나게 퍼붓기 시작했어요. 그 전에 조금 시원해서 다행이었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유명한 사이트거든요. 4번 정자데크. 여기가 이렇게 가리는 거 없이 폭포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.